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입니다. 살면서 다양한 이유와 상황들에 의해서 상처를 한 번도 안 생겨보신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상처가 나면 이 스빈밴드, 이 밴드를 찾아서 붙이실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스빈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처가 났을 때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빈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빈밴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처가 났을 때는 상처 부위를 밀폐시켜서 외부의 세균 침입을 막아주면서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스빈밴드인데, 스빈밴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디폼과 같이 폼 형태의 제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듀오덤과 같이 시트 형태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투명하게 있는 테가덤이라는 패치 제품들도 있습니다. 스빈밴드별로 각각 어떤 상처에 사용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폼 형태가 수분을 빨아들이는 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진물이 많은 데는 그걸 사용하는데, 다만 단점은 접착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대고 그 위에 다시 접착할 수 있는 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이드로 콜로이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듀오덤 제품입니다. 여기도 보면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는데요. 진물을 좀 더 많이 흡수될 때는 이런 두꺼운 걸 사용하고요. 진물이 많이 나지 않는 데는 얇은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테가덤이라고 투명하게 생긴 것도 있는데, 투명하게 생긴 거는 진물의 흡수는 거의 안 되지만 피부의 속에 상처를 볼 수 있는 투명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빈밴드를 붙일 때에는 연고를 안 발라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스빈밴드를 붙일 때는 그 부위를 소독하고 깨끗하게 하고 밴드만 붙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처 연고는 일반적으로 스빈밴드를 붙이지 않은 걸 전제적으로 바르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효과가 막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스빈밴드 교체 주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스빈밴드의 교체 시기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스빈밴드는 결국은 진물을 빨아들이는데, 본인이 빨아들이는 한계만큼 빨아들이고 더 만약에 진물이 나게 되면 흘러내리게 됩니다. 진물이 밴드 밖으로 흘러내린 다음에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물을 타고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갈아주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 뽑고 나면 그 부위에 스빈밴드를 붙이는데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게, 이건 시간이 가면서 증발됩니다. 따라서 그 부위가 처음에는 하얗게 투명하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붙여도 큰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너무 자주 교체를 하게 되면 살이 같이 뜯겨 나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스빈밴드를 사용하고 난 후에도 그 부위가 통증이 계속 심해진다면 그때는 스빈밴드를 제거하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스빈밴드 사용 후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간혹 스빈밴드를 붙인 지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 두드러기나 아니면 빨갛게 붉어오르거나 아니면 수포가 올라오면서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는 스빈밴드에 들어가 있는 성분에 본인 체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접촉 피부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을 때는 스빈밴드가 본인 몸 체질과 안 맞기 때문에 우선은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깨끗하게 씻고 병원에 나와서 알레르기에 대한 약물과 치료를 받으시면 단시간 내에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스빈밴드 사용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스빈밴드 사용할 때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피부가 청결하게 소독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위가 오염 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균이 있는 경우에 피부가 재생도 빨리 되지만 균들도 빨리 자랍니다. 따라서 그런 상처에는 쓰면 안 됩니다. 또 스빈밴드를 붙이고 났는데 그 부위가 2, 3일이 지날수록 더 아프거나 너무 심하게 가렵다면 그때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나와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이게 스빈밴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처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깨끗한 상처와 얕은 상처는 스빈밴드로만은 좀 개선이 가능한데요. 상처 부위가 너무 깊거나 아니면 주위에 괴사가 난 경우에는 밴드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2도 화상 이상의 깊은 화상인 경우에는 그 부위에 있는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시술이나 수술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 상처 부위에 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스빈밴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오픈하는 것이 더 상처를 아무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빈밴드의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이나 연세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